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7개의 대주의 공략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골드 버는 꿀팁인데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골드 획득처 및 사용처 정리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먼저 골드 획득처입니다. 첫 번째, 골드 던전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루에 3번 총 열리거든요. 일단 오전 7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2시, 저녁 7시부터 9시 이렇게 열리는데 매 시간에 5번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용할 경우 평균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벌리거든요.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진화 재료 던전, 네, 책이죠. 이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판매 시 골드 수급이 가능하고요. 3성 지나서 3천원, 4성 12,000원, 5성 36,000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요. 1시간에 50만원 이상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역시나 행동력이 조금 많이 든다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솔가레스 요새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벤트 던전이 있죠. 하루에 3번 입장 가능한 곳. 거기에서 이제 골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금상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요것도 골드로 도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선멸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난이도로 도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노마를 돌 경우 8,000원, 하드는 12,000원, 익스트림은 18,000원에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마신의 뿔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각성서 이렇게 나오는데 파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력이 들죠. 대신에 파티장 전용 보상이 주어집니다. 바로 뭐 생명의 물부터 시작해서 골드 보물상자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유 푸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말 갓 푸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투에 골드 획득량이 100% 늘 수 있게 하거든요. 이걸 먹으면 그렇게 해서 익스트림을 클리어할 경우 이렇게 한 판에 36,000원의 골드를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선멸전은 그리고 방장이 아닐 경우에는 행동력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가 오는 거를 전부 다 받아서 그것만 다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골드를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각종 재료 판매인데요. 선멸전을 돌다 보면은 마신뿔이 나오죠.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네, 20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파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당 일단 4,000원 하거든요. 20개를 제외한 이유는 20개가 초진화 재료입니다. 그래서 20개는 제외하고 전부 다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험 노가다. 이제 장비 노가다 하실 때 뭐 재료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은 다 파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 이걸 추천하셨던데요. 달려라 호크, 이걸 해라 이렇게 하시던데 이것도 골드를 주긴 줘요. 근데 행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1000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두거든요. 네, 이걸 바에는 쿠키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골드를 획득했으니 사용을 해야겠죠. 골드 사용처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영웅 강화,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뭐 레벨업은 당연하고요, 뭐 진화 그리고 초진화까지 엄청난 돈이 들고 거기다 각성이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핏살기 강화도 있거든요. 이런 것 부분들이 모두 다 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연 영웅을 또 키워야 됩니다. 인연 영웅 육성에도 엄청난 골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 마리를 많이 키우지 마시고 먼저 메인덱을 육성을 하시고 난 후에 다른 영웅들도 차례차례 키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제가 요즘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방랑상점 물품 구매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비싸긴 해요. 25만 골드 그리고 50만 골드까지도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약간 팁으로 선멸전 클리어 후에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예로 달말리 마을에 나온 마신을 클리어할 경우에 해당 마을의 모든 상점에서 골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20% 할인이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일단 오른쪽은 일단 50만원짜리 무기인데 40만원으로 이렇게 할인이 됐고 방랑상점 같은 경우 이렇게 무기를 많이 팔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 잡아먹는 괴물이죠. 장비 강화 및 각성입니다. SSR 장비를 일단 1, 2각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C등급 5각성 후 옵션 변경, 이거 자체가 SSR만 해도 20만원 이렇게 들고요. 2각성까지 하는데 그리고 C등급 5각성 옵션 변경까지 하는데 역시나 하나당 2, 3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서로 SSR 장비를 먼저 1각성 먼저 여러 개를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각성은 조금 고려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C등급 오각성 같은 경우에는 룬, 반지, 목걸이 순으로 순차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골드가 많이 없다 하면은 목걸이는 생략하고 룬이랑 반지만 하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섭섭하죠. 오늘도 미세먼지 팁을 가져왔는데요. PVP를 제외한 모험을 돌 때는 서브 아니면 메인덱의 친구 영웅을 데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우정 코인 및 업적 행동형 보상을 획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네, 이 영웅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코인 10개를 줍니다. 우정 코인을 하나당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지원용을 많이 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력까지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리는데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연속으로 모험이 불가능하고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7개의 대제 공략 우리 골드 꿀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도 공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